애기야, 오늘 빨간 삼촌 소개팅 한다? 진짜요?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애기랑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. 아니, 도와줘야지. 삼촌 도와줘야지. 아, 근데 삼촌 소개팅 나가실 때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혹시 다른 옷이 있을까요? 형님 옷 잘 입으시나? 입겠냐? 어이. 형님 그건 도망갈 것 같은데. 꽃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, 여기. 형님, 패션 센스가 조금. 일단 형님, 좀 옷부터 사셔야 될 것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, 김동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은영입니다. 삼촌, 소개팅 할 때는 진짜 별거 없어. 첫인상이 중요해. 맞아요. 형님 첫인상은 정말 무섭고 더럽게 생겨가지고. 그러니까 무섭게 생기셔서 활짝. 활짝 웃으면서 형님의 밝은 모습과 그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웃어봐요. 웃어봐요. 웃어봐요, 형님. 웃어봐요. 아, 이따가 가서 더 웃고 아무튼 이 미소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. 듣던 대로 미인이십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? 아, 네. 동환 씨는 식사하고 오셨나요? 순대국밥 특으로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아, 순대국밥. 동환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형님, 분명히 취미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.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? 반주? 아니, 반주 말고 낮에 할 수 있는 거. 낮술. 술 말고. 그래, 삼촌. 그냥 건전한 스포츠 아무거나 얘기해. 당구 좋아합니다. 아, 당구. 아, 저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오, 맞습니까? 상구 치십니까? 상구 치십니까? 오늘 저랑 죽방 한번 치시겠습니까? 죽방은 갑자기 왜... 형님, 그리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리액션이 중요해. 그래, 리액션. 네. 여자가 무슨 말을 하잖아? 그럼 무조건 공감하고 그냥 다 맞다고 해. 저 안 그래도 요즘에 좀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. 살이 좀 쪄서. 아, 맞습니다. 그 사진보다 살집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살 좀 빼시면 더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. 형님, 그리고 그 소개팅은 코스가 제일 중요합니다.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곳 찾아서 가야 돼요. 술 한잔 해야 됩니다. 그래, 소개팅엔 술이지. 여기 제가 잘 아는 백숙집이 하나 있습니다. 가셔서 같이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까? 백숙집이요? 예, 거기 닭이 실한 게 닭다리 한번 뜯고 소주 한잔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. 저 동환 씨. 네? 제가 별로면 그냥 별로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. 아니,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죽방을 친다고 그러질 않나. 아니, 뭐 살쪘다고 그러질 않나. 백숙에 소주를 먹자고 그러질 않나. 그거 그냥 제가 별로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. 진짜 무례하시네요. 제가 소개팅이 처음입니다.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. 사실 그... 여자를 처음 만나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. 그 아까 오면서 보니까 구두 굽이 많이 높습니다. 저 굽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. 이거 신으시고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십시오.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기요,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?